안녕하세요.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샀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옆 사람은 문제가 없고 제 거는 불량품이고 그래서 이것을 판 사람에게 따지니까 복불복이라고 하면은 저는 도대체 어떤 심정이 들까요? 또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포장을 뜯기 전에 이 안이 어떤 게 불량인지 잘 알면 알 수도 있으니, 불량품을 뽑지 않으려면 물건을 사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들으면 이것도 정상일까요? 일생일대 전 재산으로 구입하는 일인데 그 결과가 재수로 치부되거나 나의 공부 깊이에 달려 있다? Nope. 네. 어떻게 생각하시든 자유이지만 실제로 자기 집을 지으려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집을 짓다가 10년은 늙는다. 이젠 정말 아주 당연시되고 있는 이 말. 또 이렇게 고통받으며 집을 짓는 것을 피하려면 건축주인, 집주인이 집 건축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공부하고 또 공사 현장을 감독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도대체 집주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건축에 대하여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깊이 알아야 전 재산을 투자하는 일생일대의 프로젝트에서 하자 없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목조냐, 철근 콘크리트냐, 철골이냐 등 이러한 주택의 골조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지만 집을 최소 한채 이상 지어본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골조의 종류보다는 누가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 집잘 짓는 사람이 지으면 목재냐 철콘이냐 이런 골조의 종류에 상관없이 좋다. 반대로 집을 못 짓는 사람이 지으면 골조가 무엇이든 집은 불량이 생긴다. 집의 불량은 곧 우리는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집을 지으려는 보통의 건축주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시공사와 시공자들에게 건축을 맡기는 상황에 봉착하므로 결국 이 사람들이 과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또는 이미 계약한 상태라면 제대로 집을 짓고 있는지를 알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집 짓는 건축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슬픈 것은 평생 건축과 무관하게 살아온 분들이 하자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자기 집을 갖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지불해 가면서도 자기 집 짓기에 대한 공부 부담까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Nope. 게다가 보통 이런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은퇴 후 로망의 실현이거나 좀더 자신만의 삶을 찾고 싶은 보통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노안으로 글씨도 잘안 보일 수 있는 연령대의 분들이 갑자기 건축 전문가의 레벨의 지식을 쌓기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수준에서의 이해를 위한 노력 또는 좋은 시공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집 짓기에 대한 지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현장 경험이 1도 없는 이런 집주인의 당위적인 책상 위로는 현장에서는 정말 뭣도 모르는 X 소리로 무시되기 십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축주에게 가진 고통을 선사하는 그런 하자 있는 집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집의 하자는 다양하지만 실생활을 괴롭히는 가장 큰 부분은 누수, 단열, 결로, 곰팡이, 오수, 하수 등의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즉, 보수나 교체가 아니라 재공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건축사의 설계 허술, 시공사의 양심 불량, 불량 자재의 사용, 작업자의 시공 능력 차이, 또는 건축주의 무리한 단가 인하 및 잦은 설계 변경 요구 등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음 문제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한편으로는
어딜 주의해야 할지 개선 또한 요원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Nope.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조업에서 20년 넘게 일해 오면서 제품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매우 크게 느껴온 사람입니다. 특히 회사의 개발자들은 서로 간그 능력이 모두 같을 수는 없으므로 서로 다른 능력의 사람들이 개발하고 생산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는 동일한 품질로 그게 몇 년이 되든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행위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에는 품질 평가의 기준과 시점, 그리고 조치 및 시정과 재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일반 제품의 품질 관리는 이런 도돌이표와 같은 루프가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백, 그리고 다시 기준에 맞추는 이러한 도돌이표와 같은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오로지 직진만 있을 뿐, 이와 같은 평가와 조치, 그리고 잘못되었을 경우 다시 시정해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의 못본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집을 짓는 각 공정별 합격 기준과 평가에 대해서 정량적인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정량적 기준과 평가가 따르지 않으면 개선도, 발전도, 재평가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도면대로 잘 해주십시오. 네, 잘 해드리겠습니다. 잘 지어지고 있나요? 네, 잘 지어졌습니다. 네, 그럼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잘로 시작해서 잘로 끝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큰 비용을 들이는 일생일대의 프로젝트에서 너무나 당연시됩니다. 계약과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잘이란 말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보단 이 기준의 합격인가요? 이런 기준과 평가가 더 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짓는 각 과정에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이런 수치적인 정량화와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약과 노력 등이 하자가 없거나 하자가 적은 집을 짓기 위한 최소한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주변의 주택 건축에서의 문제점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저에게 집을 지을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지인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저는 그 지인분들에게 우선 앞서 말한 상황들, 즉, 좋은 집, 만족하는 집, 하자가 없는 집을 얻는 것이 이런 시공사의 명성에만 달린 것은 아니며 지역별로 집을 짓는 각 공정별 작업자의 능력에도 크게 달려 있고 또 그냥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시공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인분들이 건축 과정과 자재 등을 눈 감고도 술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깊은 공부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은 말을 저는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집을 짓는다면 또는 제가 집을 구입한다면 저는 패시브 하우스로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붙입니다. 혹시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패시브 하우스는 찾아보시면 여러 정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관점에서의 의미는 패시브 하우스는 패시브 하우스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건축 기준에 합격되게 지은 집입니다. 즉, 집을 건축함에 기준이 있고 심사가 있고 그에 부합하기 위해 잘 지은 집이라는 증명이 있는 집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를 알아보다 보면 결국 패시브라는 말은 집의 단열과 기밀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한번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오래도록 계속 유지되는 또 그렇게 유지되도록 집을 짓기에 결로와 곰팡이로부터 자유롭고 난방비도 건강도 지키는 그런 쾌적한 집인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 학창시절 보온도시락을 점심으로 싸들고 다닐 때 당시 비싼 코끼리표 밥통은 다른 밥통들에 비해 따뜻한 밥과 국이 더 오래도록 유지되었던 그런 보온 밥통과도 같은 느낌의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패시브하우스는 집마다 인증 표시가 있습니다. 인증 표시에는 1.5리터, 2리터, 5리터 패시브 하우스 등 이런 등급 표시들이 있는데
이렇게 리터로 적힌 등급의 의미는 이 집의 1제곱미터의 넓이, 즉 1m 곱하기 1m의 넓이에서 1년 동안 소모되는 난방유 등유의 총량을 나타냅니다. 즉 1.5리터 등급의 하우스면 1제곱미터에 연간 1.5리터의 등유만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1평이 약 3.3제곱미터이므로 1평에 약 5리터가 소요가 되고 연간 평당 5리터의 등유가 소모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평의 집이면 연간 150리터, 그리고 등유 가격을 1,050원 정도라고 치면 1년에 약 16만 원 정도의 연료가 소모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보일러의 효율도 있고 환기도 있고 하니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5리터로 표시된 패시브하우스의 인증집은 1.5리터 대비 약 4배로 치면 그래도 연간 약 70만 원 미만의 난방비가 소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인증 등급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야, 그게 말이 되냐? 실제로 그렇게 적게 들어?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몇 리터 인증의 집이냐 또는 그게 맞냐, 틀리냐, 사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인증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속칭, 가라로 막 퍼주는 그런 인증이 아니라 실제로 기밀과 단열에 대한 시험과 평가가 존재하고 그런 인증을 부여하는 정량적인 수치 기준과 시점, 그리고 시정과 보완, 합격을 위한 프로세스와 과정이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건축 시공 역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므로 그 결과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으나 명확히 정량화된 기준과 이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다면 결국 최종 결과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일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결정하고 파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 능력이 개입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순전히 운, 운빨에 의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조상님 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집에서도 이런 운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제 지인의 집에서도 이와 같은 운이 함께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집을 다시 짓거나 아니면 지인에게 추천을 해야 할 때는 우선은 저는 패시브 하우스 또는 그에 준하는 저에너지 하우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패시브 하우스에는 지금까지 말한 장점만 있느냐? 알아보다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건축비가 안 패시브 하우스보단 더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히 얼마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기밀과 단열 그리고 열이 새는 이런 열교라고 표현하는 열교등을 막기 위한 훨씬 더 꼼꼼하고 세밀한 시공과 고기밀, 높은 가격의 자재 창호 등을 사용해야 하고 더 높은 인건비가 포함된 이런 비용은 분명히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높다고 해야 하는 금액이 맞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던 평당 얼마의 단가보다는 분명히 높을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정상인 금액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들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어떤 것의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평가할 때는 같은 품질이나 성능을 기준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주택가격은 평형을 기준으로 많이들 하였으나 반대로 단열 기준이나 하자 유무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노력들이 들어간 가격들이 정상적인 집을 짓는 정상 가격은 아닐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싸고 좋은 집은 없다. 많이 회자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비싼 부분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맞는 말이지, 보여지는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등에만 비싼 금액을 치중한다면 비싸고도 하자가 많은 이런 피눈물 나는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Nope. 그런 면에서 하자가 없는 최소한의 건축 비용이 존재한다면 저는 그 비용이 얼마든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을 많이 말합니다. 이 한마디로 디자인이 좀 별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 구조가 복잡할수록 단열과 기밀에 취약해지고 또 그런 성능을 최대로 보존할 수 있는 외장재들도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의 디자인은 심플 또는 심심 등의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크고 이쁜 집이 비싸 보이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 패시브 하우스를 지었는데도 그런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 서운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미 전원주택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집이란 문제없고 편안하면 그게 제일 좋은 집입니다. 어쩌면 집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할 필요가 없는 집이 좋은 집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두 번째로 사는 집이라면 저는 디자인보다는 실용성과 하자 없음을 더 우선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내 환기를 위한 열회수 환기 장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난방을 유지하면서 환기를 자동으로 시켜주는 장치이지만 기존 집들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던 익숙치 않은 장치들이라 무언가 어색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좋은 집의 조건으로 기꺼이 경험을 해볼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원생활을 위하여 집을 새로 짓거나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전원생활은 집에 대한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진정으로 전원생활을 즐기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즉,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집 문제의 해결에 급급해 하면서 1년을 보내다 보면 로망 있고 낭만적인 전원 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주택 문제 해결 생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좋은 집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느낌 외에는 집에 대한 잡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집을 잘 지어준다, 잘 짓는다, 잘 공부했다 등의 잘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단어 대신에 열 전도율, 열 관료율, 기밀도, 에너지 등급, 패시브 인증 등급처럼 계량화, 정량화된 수치로 건축의 기준과 과정, 그리고 시험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를 준수하도록 시공하는 패시브 하우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저는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살아보지 않은 패시브 하우스이고 간접 경험만 또 해보았기 때문에 100% 이게 맞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패시브 하우스 이외에 기존에 짓는 건축가 및 시공사분들이 모두 다 잘못 짓고 있다? 절대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품질의 어떤 완성품을 내놓는 과정에서 집 짓기는 일단 시작하면 뭐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확 깨버리는 이런 도자기 같은 것이 아니라 일생일대에 중요하면서도 가장 비싼 제품이므로 집 짓기는 최대한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무언가가 가장 필요한 제품이라 생각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목표를 지향점으로 가지고 시공하는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막연히 잘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과 기준에 더 믿음이 가는 것은 이 소비자로서 어쩔 수가 없는 듯 합니다. 이 패시브 하우스는 좀더 설명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 그건 제 역량 밖의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의 홈페이지나 내용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전원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